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이 암이라는 게 도대체 선천적으로 나의 유전자 탓인가? 아니면 내가 생활을 잘못한 내 탓인가? 아니면 누구의 탓인가? 아마 우리 암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 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질문들이 특히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, 첫 번째, 암이 선천적인 나의 유전자 탓인가? 이 질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의 유전자 때문에 내 자녀도 혹시 암에 걸릴까? 내가 그 암을 물려줄까? 하고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. 두 번째는, 아, 이거 생활 때문인가?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러면 암이 걸린다는 말인가?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20대 내지 30대 젊은 분이라면 억울하죠.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생활을 특히나 잘한 분이라면 내가 50대, 60대, 70대일지라도 평생을 생활을 절제하고 잘해 오신 분이라면 암에 진단받은 것 자체가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,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암이 선천적인 유전자 때문인가? 여러분, 암은 대부분 후천적인 질환이에요.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질환이어서 선천적으로 유전자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. 만약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았을 때 대학병원에서 이미 가족분들, 뭐 자녀분들도 유전자 검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 암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유전되는 거 아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두 번째,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?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100% 생활을 다 잘하면서 산건 아닐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사실 나보다 더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는 음식이나 운동 관리 못해도 암에 안 걸린 분들이 있는데 왜 나는 걸린 것인가? 그 다음에 뭐 20대나 1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실 암에 걸릴 이유가 너무도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암이라는 거는 유전자의 변형이 후천적으로 생겨서 걸리는 거는 맞는데요. 이 후천적으로 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어느 한 부위의 유전자에만 계속해서 그 에러가 쌓였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, 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탓을 돌리기에도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암이라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. 우리가 암에 걸리고 나면 두렵고 그 다음에 억울한 마음이 너무도 커요. 힘들죠.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을 때 억울하거나 두려운 마음, 그 눈길에서 우리가 사실 내다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? 거기에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게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 지금 막 두렵고 괴로운 분들 계시다면 눈길을 한 번만 살짝 돌려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져 있을 나를 꿈꾸면서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지금 사실 암 환자분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시간입니다. 자, 여러분, 저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. 화이팅!